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지난 7일 금요일 6밀점에서 비한인들 대상으로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총 신청자 30여 명 중 선별된 중국계와 백인 여성 1명 등 최종 참가자 8명은 일부 순서 김치 담기에서 각각 독특한 김치를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김치와 무항생제 고기를 이용해 창의적인 한식 요리를 만드는 2부 순서에서는 참가자들이 전문 요리사들의 버금가는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갤러리아가 올해 처음 마련한 이번 제1회 대회는 차탈레인 매거진의 요리 비평가인 에미 로젠 씨와 갤러리아 수석 주방장인 진아 권 씨 등 5명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낸 김치와 요리를 일일이 맛보며 평점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 주 씨와 수잔 유 씨가 참가상을 받았고 마크 양 씨와 니노 자 씨가 3등상, 휘와 오생 찬 씨와 생준 하우 씨가 2등에 입상했습니다. 이날 1등은 필립스 아오 앵 씨가 차지했으며 중국계 TV 방송과 미디어들이 열띤 취재를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